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핫 이슈의 주제는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네요. Does waiting influence customer behavior?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 가거나 이랬을 때. 근데 이 대기하는 것이 그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게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Waiting in line is an unfortunate aspect of modern life. 자, 줄 서서 기다리는 거좀 힘들죠. 그래서 현대에서 이제 많은 그 번화가 뭐 쇼핑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때 현대 삶에 있어서 뭐 약간은 조금 안 좋은 불행한 그런 측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We often find ourselves in a queue when shopping or waiting to eat at a popular restaurant. 그래서 종종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 자신이 줄서 있는 걸 보게 되죠.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고 기다릴 때, 자리를 기다릴 때. However, is the annoyance of waiting more than a temporary psychological burden? 자, 그런데요, 이제 학자들은 항상 이런 걸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귀찮죠. 그래서 기다림의 어떤 이런 귀찮은 기다림의 일이 그냥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짐, 스트레스 이상일까요? 라는 거죠. 어우, 이렇게 기다려야 돼, 짜증나. 이러한, 이거 이상일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라는 건데요. Can the experience affect your later actions? 그리고 이 기다림의 경험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의 나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New research has shown that the time spent waiting to purchase items may actually influence how the customer behaves while purchasing.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이 오늘 내용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데, 새로운 연구 결과에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보낸 그 시간이 어쩌면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고객이, 기다렸던 고객이 실제 구매 행위를 하는 동안에 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studies, researchers at the McDonald School of Business at Georgetown Universit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waiting times and spending behavior. 자, 그런데요, 조지타운 대학의 그 비즈니스 스쿨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요, 이제 어디에서 누가 연구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비례관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correlation is between A and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과 자,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 행위 사이에 약간 positive한 그런 뭐 서로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비례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As stated in the study, when people spend a longer time waiting in line, they tend to increase their consumption. 자, 이 연구에서 이제 언급된 걸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릴 때더긴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그들은 그 고객들은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소비를 더 증대시키는, 더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건데요. Therefore, the longer one waits in a queue, the more money they eventually spend. 그래서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들은 결과적으로 마침내 더 돈을 쓰게 되더라라는 거죠. These results could prove to be important for businesses and consumers alike.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나, 혹은 또 고객들에게나, 똑같이 소비자들에게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더 소비를 유도가 될수 있겠구나. 혹은 또 업체에서는 이런 걸더 유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방면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